그냥 인스타그램에 정신과에서 셀카 찍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병원 왔다. 원래 행사. 관종기가 있으시네요. 공황장애 6개월 차고요. 이름은 이정태라고 합니다. 공황장애 2014년 7월부터 4년째 앓고 있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친구랑 이제 동대문에 있는 어떤 영화관에서 엘리베이터를 줄 기다려서 탔다가 딱 14층에 딱 내려가지고 좀 어둡잖아요, 영화관. 딱 내리는 순간 터졌죠. 정확히 어떤 느낌? 네. 어깨가 쫙 저리면서 막 불타오르는 증상이 딱 나타났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여기서 쓰러질 것 같은데 저거 줄 다시 기다려서 다시 타야 되는구나. 이거 그 안에 나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비슷하지 이게, 않아요? 맞아요. 이게 저도 그 차에서 느꼈던 증상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데 여러분 그 빙혈 때 막 하늘이 막 보라색으로 뿌얘지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차를 더 몰면은 사고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멈춘 거였거든요. 그 증상을 없애려고 이게 여기 고통이 있으니까 운전을 하면서 제가 한 30초 동안 제 무릎을 계속 쳤어요. 여기에 고통이 가게 해서 여기 고통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제 주 증상이 뭐냐면 여러분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타보셨죠? 그 티익스프레스 타면은 처음에 그 떨어질 때 그 거기 있잖아요. 경사 엄청난 부분. 그게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게 진짜 힘듭니다. 그거 생각해보세요. 거기 경사가 안 멈추는 거예요. 참 좋아요. 이제 뭐 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모의고사 때는 괜찮아요. 하나도 안 떨려. 모의고사니까요. 그런데 본고사. 약을 먹고 출발을 했어요. 1교시 시험을 딱 봤어요. 됐다. 너무 붙었다? 아직 1교시, 4교시까지 있어요. 알았어요. 3교시 그렇게 한 방에 올 줄 몰랐죠. 시험이 어렵게 났어. 못 풀어. 문제가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뛰어요, 심장이. 쉬는 시간이 20분 있었어요. 물리 끝나고? 네. 20분을 다 쉬고 났는데, 다 쉬고 나서 생물제 자 자리 앉으시고 이제 공부하시던 거 집어 넣으시고 자리 앉으실게요. 자리 안 앉았어요. 약 좀 먹겠습니다. 하나를 이제 원래 자기 전에 먹는 약, 그 먹으면 바로 잠오는 약, 그걸 딱 하나를 다 먹고 바로 잠오는 약?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응급 상황이에요. 이머전시. 이머전시.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약을 이렇게 봉지를 까가지고 조금 샤프로 조금 빻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걸 찍어 먹으려고요. 생물이 올인했거든요, 올해는. 아, 매년 올인한 게 달라지시나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생물은 문제가 엄청 길어요. 안 읽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아까 빻아놓은 거 있죠?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아,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정확해요. 여기 이제 사이사이에 묻어있던 것도 맨날 이상 없어가지고 그냥 귀가하고 이게 지금 세 번째인데 선생님 뭐가 문제일까요? 서울에 올라가면 정신과를 가보거라. 가정의학과 가서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공황장애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바로 정신의학과 가서 맞다. 이것저것 검사 다 하고서 이제 설문지 작성, 뭐 뇌파 검사 맞아요, 설문지 작성 네, 그런 거 다 하고서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뇌파도 하셨어요? 예.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거에 뭐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물고기 같은 게 돌아다녔나? 뭐가 이렇게 색깔 알록달록한 게 막 돌아다녀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문지만 했어요. 설문지만 한 다음에 상담을 30분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공황장애인 것 같다. 처음 느낌 어떠셨어요? 아, 저는 되게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심장이 아픈 게 아니구나. 차라리 이게 낫다. 그 설문지를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솔직하게 딱 적는 과정에서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었고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 이제 생각해 본 게 처음이었는데 딱 이렇게 쓰어 내려가다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 그때 우리나라는 정신과 교통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살고 보자. 저는 이게 줄여나가는 단계라서 밤에만 먹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거를 하루 세 번 먹었어요. 그러면은 인생이 잠이에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먹고 있는데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네, 약을 먹고 나서. 약 혹시 끊은 적 있으세요? 전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최근 3년 동안 이제 수험생활을 했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놀다 보니까 약 먹을 시간, 저녁 약인데 이게 저녁 먹을 시간에 놓쳤고 아침에 먹으면 또 졸려버리니까 그럼 한번 패스를 했어요. 괜찮네? 그 다음날 패스. 괜찮네? 패스. 매일 먹던 거를 이틀, 3일에 한 번 이렇게 먹어가다가 결국에는 한 6개월 동안 잘 지냈죠. 왜 다시 드세요? 시험에 떨어졌거든요. 직구든 친구들은 이런 말 했어요. 일생가? 일생가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일상생활 가능하냐? 아, 일상생활 가능하냐?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일상생활 가능한지. 그런 거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너 엘리베이터 할 수 있어? 많죠. 에버랜드 가려고 하는데 너 가도 돼? 많죠. 술 먹어도 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는데 술 먹어도 돼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술 마실 때는 상관없는데 다음날 숙취 있을 때 뭔가 살살 막 간질간질. 네, 간질간질해요. 간질간질. 어떤 의미만 있어요? 나 공황장애인 것 같아.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공황장애이실 수도 있어요. 아, 안 걸릴 것 같아. 아, 그건 안 돼요. 실례거든요. 이런 반응, 리액션이 약간 그런 거죠. 그렇죠. 저 안 좋다고 봐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옆에서 그런 말 친구가 장난쳐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저도요. 정신과 병원 진료 받으실 때 예약 잡으시나요? 네. 저도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사실 이게 연예인 분들 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친구들한테 오픈하잖아요? 네. 공푼, 공황장애 오픈. 공푼. 공푼하잖아요? 네. 그러면 은근히 여러분 주위에도 많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말하고 나도인데 이런 경우 꽤 있어요. 저는 이제 그냥 인스타그램에 정신과에서 셀카 찍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병원 왔다. 원래 행사. 관종기가 있으시네요. 그런 소리들 많이 하대요. 연락이 오죠. 연락을 이제 주고받고 이제 서로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아, 너는 이게 힘들구나. 그리고 혹시 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유선망을 이제 구축해 놓는다거나. 아, 너무 힘들 때 힘들 때. 네네. 유대감이 생기고 그 소속감이 생기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지금 이렇게 유쾌하게 재밌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모순인데 힘든데 별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냥 여기에 점난 거죠? 여기에 점난. 아, 맞아요. 여기에 공황장. 그러니까 공황장이라는 점이 하나 난 거예요. 같이 가면 됩니다. 진짜 빼시던가요? 빼버려야죠. 빼는 게 좋은 거죠. 아, 그렇죠. 결국에는 빼야 되겠지만 점들 중에서도 좀 애착이 가는 점들이 있긴 아, 정들었네요. 공황장애랑. 네, 좀 정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거를 겪고 나서 이제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고마운, 제가 이걸 아니까 공감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정신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황장애에 걸린 걸 다행인 줄 아세요. 절대 안 죽는 병이거든요. 아하, 와라. 깨케야 뭐 몇십 분? 시체 놀이하지 뭐. 살면서 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공황장애일 때까지.